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휴, 지긋지긋한 집구석, 진짜. 아휴, 집으로 또 돌아가야 되네. 아, 우리 남편이 돈이라도 싸게 싸게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구만. 아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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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야! 응. 어머, 너 미완이니? 누구세요? 아이, 나 생각이 안 나. 우리 고등학교 동창 옥분이잖아, 옥분이. 옥분이? 나야 옥분이? 나라니까. 아니, 옥분이 맞아?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? 뭐야 이거 번쩍번쩍한 곳이? 아니 뭐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바뀌더라고. 그렇구나. 미호야, 근데 너는 뭐 고등학교 때랑 뭐 별반 다를 게 없구나. 무슨 의미냐? 그게? 아니 뭐 변화 없이 좋다는 거지 우리 미호는. 돈 좀 버나봐 남편이. 아니 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또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고 루이비통백을 사줬단 말이지. 루이비통백을 사줬어? 나는 뭐 딱히 필요는 없는데 우리 남편이 또 나 좋다고 또 이제 또 사줬어. 우리 남편도 돈 잘 벌어, 웃구나. 아 진짜? 얼마나 버는데? 저번 주에도 뭐 루이비통인지 뭔지 주웠다고 하면서 한 10개씩 막 내 앞에 툭 던져주고 갔는데? 어머 대박이다 미호야. 그래, 우리 집도 잘 살아. 애들도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다 1등하고 그랴. 어머 그래? 그러면 내일 미호네 집 놀러가도 되겠지? 내일? 아 마침 내가 내일 심심해서 뭐 오랜만에 친구들 볼 겸 미호네 집에 놀러가면 어떨까 해서. 글쎄. 아니 뭐 우리 미호 착한 걸로 소문났었잖아. 뭐 우리 옛날 친구인데 뭐 안 되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미호가, 그치? 그럼 내일 놀러 와. 우리 집 어머. 우리 남편 돈 진짜 많이 벌고 우리 자식들도 교육 잘 됐고 우리 집도 뭐 부자야, 부자. 불편한 거 없을 거야 그럼. 알았어, 그러면 미호야 내일 봐. 그래 잘 가. 내일 봐, 연락할게. 아니야. 모르겠다. 나도 될 대로 되겠지. 오늘도 퇴근했다. 도대체 월급 150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 집 대출금을 다 갚고. 아, 또 빚도 있잖아. 그 빚도 언제 다 갚지? 아유. 이런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. 아유, 뭐지? 이것도 하고. 유라 이거 챙기고 이거. 알았어. 야, 니네 이 밤부터 뭐 하는 거야? 에? 응? 이 밤부터 뭐 하는 거야 집 앞에서? 아 이런 거 아니야, 있어 그런 게. 왜 바둑이 집이 황금색이 됐지? 뭐야? 얘들아 빨리 날려와, 빨리. 오 마이 갓, 여기다 둘게. 일단 여기다 놔, 일단. 뭐야? 이 집 앞에 있는 이 스포츠카는 뭐야? 뭐지? 왜 집 앞에 레드 카펫이 있어? 야, 뭐야 이거? 뭐야? 우리 벽지 그린 거 황금색이었나? 이거 뭐야? 여보 왔어요? 이게 뭐야? 엄마 점점 집이 이뻐지고 있는 거 같아. 아 그래, 이거 나중에 다 이제 위층 다 부잣집처럼 꾸민 거 나면 더 이쁠 거야. 여보. 우리 집 돈도 없는데 이거 다 뭐야?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? 이 럭셔리해 보이는 것들은? 아 여보 그게 있잖아. 아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옥분이라고 내 동창을 만났는데. 친구. 걔가 그렇게 돈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. 아니 걔
걔 고등학생 때부터 아니 옛날부터 걔 나 막 우리 집 못 산다고 막 되게 놀리고 막 그랬던 애란 말이야. 그래서 지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 부자라고 자랑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온대잖아.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그럼 이거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야? 그러면 아 이거 다 빌려온 거야. 아 뭐야 빌린 거였어 이거? 이거 내일쯤? 아마도 내일쯤 찾으러 올걸? 그래서 이거 내일 반납해 줘야 돼. 이거 그러면은 뭐 영화 소품 같은 건가? 응 그런 거야. 근데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아이 그럼 걔가 얼마나 날 깔보던 앤데 안 그래도 우리 집도 가난해 죽겠는데 조금 부자인 척 좀 해보면 뭐 나쁘지도 않지. 어차피 죽은 거고 나가지도 않고.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부잣집처럼 꾸며야겠네? 갖고 왔으니까? 그래요 그래요 내 귀 좀 살려줘요 얘들아. 여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. 우리 형편이 알았어 일단 그러면은 애들아 이거 그러면은 우리 윗집하고 이제 다 꾸미자. 그럼 부잣집처럼 좀 꾸며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너무 티가 나. 자 꾸며보자. 자 열심히 꾸며보자 얘들아. 자 이거 다 치우고 그린 위치를 좀 벽지를 좀 바꾸고. 여보 이거 근데 너무 이거 과연 그 아줌마가 속을까? 아이 그럼 이렇게 희끗바짝한데 속지 그 아줌마 막 금 부지 막 이런 것만 보면 눈이 희번떡하고 날아가요. 근데 이거 진짜 금이야 이거? 이거? 어 진짜 아니, 금인 것 같은데? 아니 아니겠지. 이거 왜 플라스틱 같은데 여보 들키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안 들켜 여보. 알았어 일단 여보 열심히 해보자. 아이 여기다 놓고 야 좋았어. 오! 아휴 좋다 좋아. 여보 아 뭐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집 같지 않아? 완전 잘 살아 우리 지금. 거의 뭐 대기업 뭐 그런 수준이야. 대기업 가족. 근데 요 위에는 왜 빗물이 새는 거야? 아이 저번에 지붕 구멍 난 거 우리 안 막아가지고 물 새는 거잖아요. 뭐 괜찮겠지 이 정도는. 아이 요리야 좀 잘 사는 집 같지? 아 완전 좋아. 봄수 어때? 이 정도면은 충분히 부잣집 같아. 여보 그런데 내일 친구 오면은 우리는 뭐 입어야 돼? 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빌려왔어. 그러면 일단 내일 아침에 오는 거지? 아 내일 아침에. 여보가 잘할 거라 믿어. 어쨌든 우리 올라와 자자 얘들아. 알았다. 좋아서 자자. 아 자자. 아이 뭐야 이거? 떨린다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허름해? 뭐야? 이거 관리를 못했더니. 야 이거 야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집 원래 이랬잖아 여보. 무슨 뭐가 소리야? 뭐가 이래?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이거 뭐? 근데 잠깐만 그 아래에 있는 그 물품들 다 어떤 돈으로 빌린 거야? 아이 그냥 빌린 거야 여보 신경 쓰지 마. 설마 이거 2층에 있는 가구들을 다 팔아가지고 빌린 건 아니겠지? 아니야 빨리 자자니까. 우리 침대가 없어졌잖아 침대가. 아유 아빠, 원래 아빠 왜? 우리 나 이거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. 무슨 일이야? 아니 요루루 침대가 없어졌네. 내 침대. 여보 이것도 팔았어? 아니야 무슨 소리야. 난 모르는 일 빨리 자요 내일 봐요. 애들아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. 일단 애들아 빨리 자. 유라 나 침대에서 잘 거야. 내 침대. 이거 우리 집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거. 여보 일단 자. 원래 한국인들은 바닥에서 자는 게 몸에 좋아요. 아니 그걸 팔다니. 여기가 미호는 집인가? 아, 조금은 산 것 같네. 아, 뭐야? 여기 아우디 스포츠카도 있잖아. 미호 뭐 남편 좀 잘 골라 잡은 것 같네.
어째 부잣집처럼 꾸미긴 했는데 조금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가난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안 들키겠지. 아유, 그나저나 얘는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오는 곳에. 아유 떨려 죽겠어 기다리느라.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구만. 아유. 왔나 보다 왔나 보다. 누구세요? 어 미호야 나야. 어 왔어 왔어 열어줄게. 어? 잠깐만. 어 열어줄게. 어 어서와 우리 집이야. 아 미호야 집 좋다. 아 그럼. 아 밖에 있는 스포츠카 봤어? 아 좀 괜찮던데? 아 그거 요즘에 안 타는데 우리 애들 옛날에 유모차처럼 썼던 차야. 어머어머 좀 어? 좀 어른이 되니까 펜프가 뭔지 좀 안다 해. 아이 그럼 우리 집이 조금 잘나가 좀. 요즘 애엄마들은 그 정도는 해야지. 아이 그럼 애들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든데 내가. 아이 그만 만다. 안녕하십니까? 어 안녕하세요. 네 이 집 집사 네 미호 남편이라고 해요. 아 그 미호가 알려줬던 남편이분. 아 네. 잘생기셨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돈도 잘 벌어요. 아 미호야 아주 남편분 잘 골라 잡았다. 그치 우리 남편 귀친하지 않니 정말. 아 여보 여보 이렇게 귀한 손님 오셨는데 마실 거라도 드려야지. 그럼 마실 거 드려야지. 그 마실 게 뭐가 있더라. 그 수돗물 좀 떠다 드려. 수돗물이요? 수돗물? 아니야 잠깐만.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? 농담이었어요. 어머 개그 욕심도 참. 여보 내가 방해하는 거 같네. 나 먼저 올라갈게. 그래 빨리 올라가요. 올라가요. 좋은 시간 보내. 미안해 우리 남편 때문에 놀랬지? 아이 뭐 남편분이 재밌으시네. 아 우리 남편이 살짝 개그감이 넘쳐. 아 개그맨에도 되겠다. 수돗물이라니 정말 정말 웃기네. 그러니까 말이야. 나 웃겨 죽겠어. 아 정말 웃기다. 엄마. 요리야 왜 내려왔어? 엄마. 인사해 우리 딸이야. 딸 이름이 뭐야? 요리야 요르. 요르야 반갑다. 예쁘게 생겼구나. 안녕하세요. 그래 반갑다. 엄마. 어? 나 3일 동안 뭘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. 무슨 소리야? 어제 라면 먹었잖아. 아 배고파. 밥 먹고 싶어. 아이 밥 잘 먹을 그런 형편이 아니라니까. 아니야. 아이 어제 우리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했거든. 오늘 아침에도 스테이크 썰어 먹고 그랬는데 애가 입이 아주 고급져가지고 또 먹고 싶다고 하네. 애가 입이 좀 많이 먹나 보다. 아이 그럼. 아이 비싼 고기라면 애가 나를 대면 아주 주체를 못해요. 아 그치. 아 어쩐지 좀 살이 좀 부풀어 오른 것 같기도 하고. 아이, 복덩이지. 요리야 올라가 있어. 그만 그러고. 나 배고픈. 아 이따 줄게. 이따가 올라가 있어. 아휴. 애가 아주 예쁘네. 아이 그치 우리 딸이 좀 이뻐. 날 닮아서. 그런 것 같아. 엄마. 봄수야. 우리 아들. 뭐야? 봐봐 여기 눈물 쓰잖아. 이거 봐봐 엄마. 너 위에서 아주 아까 비 와가지고 천장에서 지금 우리 집에 내 방에 수영장을 생겼다니까. 아니 무슨 소리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봄수야? 이거 아무것도 여기도 아니야 세졌나? 지금. 여기도 세졌나? 이거 잠깐 올라가 봤다 올라야 되는 거 아니니?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. 아니 저거 우리 집 2층에. 애들 공부대라고 상어 같은 거 한 마리 갖다 놨어. 그래서 그래. 상어? 저기 좀만 기다리면 상어 나오는 거야. 상어 구경하러 가야지. 아유 별거 아니라니까 친구야. 우리 집 어때? 부자 같지?
아유, 아주 고풍스럽게 잘 꾸몄다. 아이, 그럼. 아이, 거기 서 있으면 물 마자. 조금만 나와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우리. 야, 이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하자, 우리. 그래. 근데 위층은 괜찮은 건 얘들이 좀 걱정되는데. 아, 위층. 아, 위층 완전 괜찮지. 애들 교육 목적으로 백상아리 같은 거 몇 마리 위에 수족관 같은 거 만들어놔서 그래. 뭐 애들은 괜찮니? 뭐 들어보니까 배고픈 것 같던데. 아이 그럼 괜찮지. 우리 집 맨날 막 한박스 스테이크 아니 비싼 소고기 같은 거 꽃등심 같은 거 맨날 구워 먹어요. 아 그래? 그런데 남편분은 하시는 일이 뭐야? 우리 여보? 우리 여보 그냥 조그맣게 회사 하나 하고 있어. 회사 사장이죠? 아 그럼 부하 직원이 한 5,000명밖에 안 돼. 아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 정도면. 아이 좀 더 커야지. 무슨 소리야, 우리 집 아직 멀었어. 부장님 아 네네 나 죄송합니다. 내가 일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부장님 죄송합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부장님? 아무 일도 아니야. 잠깐만, 부장님이 더 높으신 거면은? 부하 직원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가? 그럼. 부하 직원한테 깍듯이 대해주네. 아, 착하신 사장님인가 보다. 그래. 어디 가니? 근데, 뭐, 저거 위에서, 왜 자꾸 뭐가 물이 떨어지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미호야. 아니 뭐가 이상해? 아무것도 안 이상해. 아예 올라갈 생각하지 마. 여기가 좋지 마. 저 아니야 올라가지 말라니까. 아니. 미호야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얘들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아 너무 배고파요.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. 엄마 이거 안 돼서 요로 침대는 언제 갖다 주는데? 아, 나 허리도 다친 데가 없어서. 누구지? 잠깐만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아, 그게 다름이 아니고 이거 빌리신 이거 영화 소품. 네. 반납 시간이 되셔가지고 반납 이제 가져갈게요. 잠깐만요 아저씨. 안돼. 왜 그러세요? 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야 됩니다. 빌린 시간이 초과하셨거든요. 아저씨 왜 하필 미워야. 지금 와요?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미호야? 뭐가? 미호야 가난한 건 제가 아니야 미호야. 왜 우리 집 안 가난해? 아저씨 그렇게 다 떼가면 어떡해요? 진짜 가난한 줄 알잖아요. 이거 빌리신 거잖아요. 그렇긴 한데. 미호야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. 잘 있어. 이봐 김씨. 김씨 빨리 작업하고 가자고. 빨리 가져가야지. 이 집은 뭔데 이렇게 많이도 빌렸어 이 집은? 완전 망했어! 이거 다 가져갈게요! 고생하세요! 가! 고생하셨습니다! 일어나세요! 망했어!